네, 동계올림픽이 패럴림픽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구가 개막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예전에 맨날 야구 얘기를 할 정도로 야구 타임즈였던 그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제 안 나오는 성적에 충격을 받으셔갖고 뭐 이제 야구 절대 안 보겠다 이거 선언을 하신 이후로 저희가 또 야구 얘기 한동안 또 뜸했었는데 올해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 보니까 또 열심히 보실 생각인가 봅니다. 저도 이제 좀 야구 열심히 안 보는 시즌에 갑자기 또 기아가 네, 또 잘해가지고 보게 되죠, 약간 막상. 또 펌프가 또 다시 생긴 그런 시즌인데 지금 저희가 동계올림픽도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동계올림픽 원래 우리나라는 빙상밖에 없었잖아요. 메달을 따는 쇼트트랙, 게. 쇼트트랙도 그죠? 뭐 김연아 스피드 선수가 하는 스케이팅과 뭐 피겨와 피겨스케이트.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설상 종목에다가 썰매 종목까지 이제 확 이게 뭔가 메달을 딸수 있는 그 종목이 많아지면서 아이언맨. 너무너무 재밌었죠. 거기다가 패럴림픽 무사히 잘 끝났고요. 뭐 야구 개막하죠. 그리고 6월에 월드컵이 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월드컵 나오는 그 강호들이 보면은 어디가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렇죠. 정도의 팀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정말 재밌는 그런 월드컵이 되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 독일, 뭐 벨기에, 프랑스, 뭐 뭐, 스페인, 뭐, 뭐 이태리, 네, 뭐, 뭐 아, 장난이 아르헨티나, 아닙니다. 브라질. 네,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스포츠에 관련된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는 그런 네. 그런 기어 타임즈가 되지 예.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뭐, 이럴 때는 우리 악기만 팔지 말고 스포츠 용품도 같이 팔았으면 스포츠 좋겠어요. 좀 팔죠. 예, 네. 뭐, 글러브라든지 요새 뭐. 저 우리 또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주 잘하고 안 잘하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뭐 이주혜 선수 프리미어리그 뭐 이주혜 선수도 얼마 전에 한번 예. 했고요. 뭐 득점이 요새 뭐 아주 엄청난데 그렇죠. 뭐 손흥민 선수 뭐 20득점 기념 뭐 할인 쿠폰 뭐 이런 이런 것도 뭐 것도 좀 나올 것 하든가. 네, 같고. 저희가 원조 그런 스포츠 타임즈의 그런 예. 위상을 올해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갑자기 그 세대 교체가 되면서 축구를 뭐 엄청나게 잘하는데 네. 그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독일 선수들 하는 걸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체력이 그거 바이애슬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그쵸. 1등 했는데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 표정. 약간 사람들이 기계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막 이런 느낌의 그 강력한 그 사운드와 함께, 근데 이렇게 활주라든지 네. 이렇게 모든 운동이 점과 점 사이에 가장 가까운 거리가 직선이죠. 그쵸. 근데 운동 경기가 직선으로만은 잘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독일 선수들이 좀안 해야 될게 모굴 스킬이라든지 이런 거. 아, 네네. 이렇게 그루브를 타고 내려와야 아, 되는데 네네네. 그걸 다 뽀개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 우당탕탕탕탕. 1등을 하지. 그 네. 정성껏 만들어 놓은 그 대회장을 그냥 초토화를 시키고 그냥 야, 부르더처럼 그렇게 내려오니까 네. 뭐 직선 거리가 제일 가깝습니다. 아니 오죽하면은 그 축구 그 국가대표팀 별명이 아직까지도 수십 년 동안 전차군단이겠어요. 전차군단이야. 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직진을 네, 좋아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참 올해 정말 재밌는 이벤트들이 많은데 저희가 그또 중간중간에 잘 버무려서 또 여러분들께 재밌는 스포츠 얘기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회는요, 2018 SG 스페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깁슨 2018 모델들을 쭉 하면서 2018 깁슨이 생존을 한다 아, 이렇게 정돈한다. 말씀드렸었는데 남은 건 SG밖에 없다. 근데 SG가 되게 걱정이 많이 된다. 여기까지 저희가 운을 좀 띄웠는데 이게 뭐 깁슨이 뭐 항상 하는 짓이기는 합니다만 맨날 있잖아요. 찔러보기를 잘하죠, 깁슨은. 그러니까 어떤 그 스펙의 일관성이나 안정화보다는 자꾸 뭘 바꿔봐. 그래서 욕을 먹어야 안 해요, 그거를. 그래서 욕을 먹으면서 하나씩 이렇게 걸러내는 그런 식으로 스펙업을 하는데 아니 좀 안정화가 됐으면 그냥 가져가면 될 거를 꼭 그걸 뜯어서 한번 바꿔보죠. 네, 490R 490T였거든요, 원래. 그렇죠. 그걸 이렇게 미니 험버커로 이걸 바꿨는데 바꿨습니다. 근데 뭔가 깁슨은 그게 있어요. 미니 험버커를 옛날에 이제 전략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예 나무 다 그냥 파놨다가 그예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그냥 없어가지고 거기다 미니 험버커 넣었는데 그게 이제 레스폴 디럭스로 세기의 성공을 거두고 나니까 그러니까 자꾸 뭔가 미니 아무데나 막 험버커 바꿔 병이 생긴 거냐 약간 아무데나 막 박아 뭐가 할게 없으면 미니 험버커를 일단 박아보는 거야. 예 혹시나 또 디럭스처럼 되진 예 않을까 이런 기대가 그래갖고 있는 거죠. 자꾸 이름을 스페셜이라 뭐 이런 걸로 바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스페셜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스펙이 있어야 되는데 예 올해 스페셜은 뭐야? 뭐야 뭐예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게 좀 약간 그런 부분 좀 아쉽죠. 스펙 스펙에 그리고 또 보면은 매년 나오잖아요. 또 예. 매년 좀 그거를 꼭 굳이 이렇게 연도 달아가고 매년 출시할 필요는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네요. 스펙 잘해가지고 거창하게 써놨네요. 그렇습니다. 뭐 원래 거창하게 쓰죠. 네. 원래 폰트 자체가 거창해요. 예. 애초에 와, 네. 이런 브랜드예요. 네, 깁슨 USA 2018 SG 스페셜. 원래 2017에서 2017은 그리고 그때도 THP로 나뉘어져 있었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T를 기준으로 보면은 132만 원의 가격에서 약 10%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145만 원 할인 적용해서 130만 원. 건소는 145예요. 자, 490R, 490T에서 미니 험버커로 바뀌었다는 거 딱 그거 하나만 스펙 차이가 있고요. 쭉 살펴볼게요. Made in USA. 전장 100cm, 두께는 32mm에 2mm 픽가드 더해서 34mm, 12플랫 뒷둘에 77mm 그리고 바디가 마호가니, 넥이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지판이 로즈우드에서 마마로의 이 SG 특유의 스펙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머신헤드는 빈티지 스타일 키스톤 네. 녹색 그린키 머신헤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너트 너비가 43.05mm 네, 테크토이드 노트입니다. 지판 공률은 305mm 반지름 12인치 그리고 프렛은 24 미디엄 프렛 스케일 길이 629mm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투볼륨 투톤 원톡을 스위치 알루미늄 튜노메틱 브릿지에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되어 있고요. 세틴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그래도 나쁜 점수를 받지 않았던 게 8.5, 8.5 나왔고요. 네. 선생님 필요하면 사면 되는데 갈등입니다. 이렇게 주고 저는 상향평준화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네. 상향평준화라는 건 그때 스펙이 괜찮았다는 얘기인데 네. 그게 미니엄 버커로 바뀌면서 또 어떻게 변했을지 이거는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저희가 뭐 스페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스탠다드를 할 건데 스탠다드는 이제 뭐 또 픽업이 61R61T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봐야죠 뭐. 네, 무게 먼저 달아보겠습니다. 무게 몇 대면? 2.91, 3.18. 차이가 많이 났어요. 300g 차이가 났습니다. 어, 이거 고기 반근이 차이가 나네. 네. 누구야? 전 1호 차이 나고요. 선생님은 2.91이니까. 아, 좀 차이가 나시는. 네. 91? 네. 1, 2 차이. 제가 네. 1호 차이. 선생님이 더 가깝게 맞추셨습니다. 3.03. 3kg가 넘는군요, 이게. 딱 3이네요. 딱 3. 3이네, 네. 다섯 근. 네. 아, 이건 좀 가구 댕길만 하다. 난 SG만 보면 이누 씨가 생각나. 예, 예전에 제가 정말 잘 쳤었죠. 역시 이 SG의 이 뚱뚱한 네, 뚱뚱한 클린톤. 네, SG 특유의 뚱뚱한 클린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샬이나 뭐 앰프를 바꿔도 뚱뚱하군요. 네. 아, 요런 감성이죠, SG는. 오, 좋다. 어이구, 보돌보돌하니. 팬더 게인인데, 어우, 게인은 엄청 잘. 마샬 어, 게인 생각보다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하이게인이 괜찮은데요.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이거 일단 마샬에다가 네, 하이게인을 넣어서 백킹을 한번 좀 시원하게 해보죠. 어디까지 나오나라는 리프가. 자, 이거, 예. 8 요 정도. 네. 아, 날카롭습니다. 네, 강렬한 그런 개인까지 충분히 가능한데 네. 확실히 뭐 어떤 스탠다드나 좀 하이엔드급의 개인에 비해서는 살짝 해상도가 떨어지는 네. 느낌이 좀 있어요. 살짝 뭉칩니다. 근데 충분히 하이게인이 뽑힌다는 거. 네. 넉넉하게 뽑힌다. 그럼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강렬합니다. 너무 강렬한데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예. 네. 네. 그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예. 뭐 2018년도는 일단 깁슨이 해냈어요? 욕먹지 않는 예. 대표적인 최근에 한 5년 통틀어서 제일 저는 평균이 난 해인 것 같아요. 18년이. 이렇게 가벼웠어요 원래? 네, 원래 2.9에서 3.1 그 사이 했었죠 항상 무게가. 야, 이거 엄청 가볍네요. 그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 마호가니인데 저거 같아요. 좀 마트에서 파는 거 있죠. 대나무로 만든 주걱 같은 거죠. 편백나무 주걱 네, 막 이런 거요. 대나무 아니에요, 대나무. 네,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주얼이었습니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2068화의 깁슨 USA 2018 레스폴 트레디셔널. 네. 네. 여기에 처음 보는 닉네임이 등장했네요. 반네 이런님. 반네 이런. 뭘 봤다는 걸까요? 그럴까요? 네. 닉네임으로 그 댓글로 닉네임의 뭐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반네 이런님. 딱 좋은 소리가 나네요. 쫄깃하고 적당한 두툼함. 한때 레스폴 유저였다가 무게 때문에 포기한 저로서는 참 애증의 기타입니다. 레스폴. 네, 씹는 맛이 있는 등심 스테이크 이렇게 주셨습니다. 반네 이런님.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기름도 그래, 그대로 있고 그 개인도 잘 먹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 호주산 고기나 미국산 고기 말고 한두 손 들었다. 캄보디아산 스테이크. 캄보디아산 스테이크요? 네, 물소 스테이크. 어떤 질감인가요? 아주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물소 스테이크? 네. 캄보디아, 그 캄보디아 물소 그 맛있습니다. 싸고. 네. 어떤... 예. 기름이 조금 덜하고요. 아, 네. 더 씹히는 맛이 좀 없어요. 아, 더 부드러워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좀 특이한 질감이라 많은 분들은 더더욱 더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캄보디아 물소 스테이크요. 디럭스 이게 그게 이게 미니언 버커가 잘 되면 항상 디럭스라는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디럭스라고 완전히 딱 하기에는 다소 조금 그래도 네.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저는 조금 있으면은 진짜 디럭스가 될 거야라는 의미에서 네. SG 스페셜 디럭스 바로 치고 진. 네. 네.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디럭스로 진급 예정이에요. 네, 곧. 진급 예정. 네. 네. 디럭스 배우 스페셜. 네. 그렇죠. 네. 스페셜 디럭스 보 네, 이런 그렇죠. 거죠. 차관보 같은 거. 잘했네요. 또 뭐 망치진 않았어요. 네, 망치진 않았어요. 어쨌든 망치진 않았어요. 가격도 뭐 조금 올랐는데 네.
있는 게 좀 싸죠. 자, 몇 대 88. 그렇죠. 이게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점수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멀쩡히 가던 걸 미니언 버커로 바꿔놨는데 이 정도 선에서 욕안 먹고 끝낸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감지덕지죠, 뭐. 네, 감지덕지입니다. 정말 하도 욕을 먹은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감지덕지예요. 자,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스탠다드를 해볼 건데 스탠다드는 가격이 이제 비싸요. 예전에 스탠다드 한 160이면 샀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살 때는 200이에요. 200 권속가가 202만원. 치킨 2만원 시대 도래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SG200 시대에. 이 스탠다드는 과연 어떨까? 어떨까? 이게 스탠다드는 선생님이 7점을 주셨거든요. 네. 20세기나 21세기나 똑같습니다. 이러고 7점을 주시고 저는 앰플 가리지 않는 개인 적용 이러고 8.5를 드렸는데 이게 다음 시간에 어떻게 될지. 저는 원래 SG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호의가 있는 그런 유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던 만큼만 해줘도 그렇게 크게 욕먹진 않을 텐데 일단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일단 시작부터 좀 불안합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2018 얘만 괜찮으면 올해 괜찮은... 2018은 진짜 농사, 정말 괜찮아. 농사 잘 진 거예요. 네, 과연 쭉정이가 마지막에 튀어나올 것인가. 네, SG 스탠다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